해볼게. 32강. 얘 보면은 자 전사가 있어. 전사의 이름이 뭐야? 칸이지. 그럼 사실 이게 칸이란 거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니라 이건 칸이야. 그냥 정의했잖아, 그치? 그럼 전사의 너도 알 거야? 전사가 맨 처음에 생기면은 어떻게 돼? 이름, 나이, 요한의 값이 자동으로 생길까? 아니면 맨 처음엔 텅 비어있을까? 텅 비어있어. 그렇지. 텅 비어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값을 착착착 채워줘야지. 내가 이름을 세팅해주고 나이를 세팅해줬어. 그 다음에 얘한테 뭘 시켰어? 이럴 땐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해보면 돼. 알겠지? 그럼 뭐라고 해 얘는? 세팅받은 대로 dis.나이가 뭐야? 컨트롤 한 다음에 클릭해보면 나오지 여기. 요거 저는 몇 살 누구입니다. 맞춰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소개할까? 저는 몇 살 뭐라고 할까? 저는 20살. 그렇지. 전 20살. 이름은 뭐? 칸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나오겠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나이가 더해. 한 살 지금까지. 네. 이 상태에서 자기 소개하면 뭐라고 나올까? 21살 칸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나이를 어느덧 시간이 걸러서 나이가 몇이 됐어? 30. 30이 되고 이름을 개명을 했어. 그 다음 자기 소개하면 뭐 어떻게 될까? 그러면 30 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라도 이 상태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 알겠지? 네. 자, 맞춰봐. 상식적으로 전사한테 어떤 무기를 지어준 거야 지금? 내가? 아 지금? 그 활. 그렇지. 활을 연결시켜줬어, 그렇지? 이 상태에서 공격하면 얘가 뭘로 공격하는 게 맞아? 활로 공격하죠.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칼 하면, 그 다음에 칼 연결시켜준 다음에 공격시키면 뭐야? 칼로 공격하.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자, 이게 되게 어려워. 잘 봐. 왜 무기라고 썼는지 알겠니? 그거는 요거 보면 알겠지. 네. 요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그게 있어야지. 그치. 요게 되려면은 이 A 무기라는 변수, A 무기라는 변수에 무기를 연결시키는 걸로 바꿔야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야? 공격이라는 게 있지. 네. 그럼 공격 메서드가 있어야겠네? 자기소개 메서드는 있잖아. 네. 그럼 뭐도 만들어야 돼? 공격. 그치, 공격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일단 실행해보자. 그러면은 아까 네 말대로 이렇게 나왔지. 네. 자, 한번 해볼게. 32강. 맨 처음에 카니가 뭘로 뭐야? 자, 해볼게. 자, 보이니? 카니가 활로 공격합니다. 둘 다 이렇게 나왔지.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나와야 돼?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어떻게 써야 돼? 보이니? 네. 여기서 왜 이름을 직접 안 쓰고 이렇게 썼는지 알겠어? 네. 이름이 개명되면 그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럼 아무리 이름을 개명해도 뭐야? 공격할 때 칸이라고 나오겠지. 네. 뭐라고 나와야 돼? 디스. 디스는 생략 가능하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름이 다 은는이가, 우리는 한국은 이제 은는이가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 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이 무기에 칼이나 활이 연결됐잖아. 네. 너 전사한테 아이템을 지어주고 나서 공격을 네 시키면은 전사가 아이템을 이용하는 게 맞아? 아니면 직접 공격하는 게 맞아? 이용하는 게 맞죠. 지금 이건 뭐야? 이거 써? 안 써? 공격할 때? 지금 안 써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내가 비싼 돈 주고 무기를 연결시켜줬는데 뭐야? 그냥 주먹으로 공격하는 똑같은 거야. 네. 이걸 써야겠지? 네. 여기까지 하겠니? 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내가 전사한테 공격 명령을 하면은 공격 그 전사는 누구한테 명령을 해야 돼? 무기한테 명령을 해야겠지. 네. 그래서 나는 작동이라고 할 거야. 약간 요 관계가 이해가 되니? 네. 사장이 나한테 명령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장이 부장인 나한테 명령을, 부장이 나는 과장한테 명령을, 과장이 나는 뭐 이렇게 알지?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가 전사한테 명령을 해. 그럼 전사는 무기를 쓰는 거야. 그런 네 느낌으로. 좀 이렇게 토스를 하고 있잖아, 그치? 네. 작동.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어려워.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누가 작동하는 거야, 결국에?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여기 안에는 사실 리모컨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네.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은 뭐야? 칼이랑 연결됐을 수도 있고 활이랑 연결된 거잖아, 그치? 네. 결국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작동이 되잖아, 무기 작동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작동 메서드가 누구한테 가? 활한테 가는 거야. 네. 활이 작동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공격하면 누가 작동하는 거야? 칼이 작동하는 거지. 아. 즉 칼도 활도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 그치? 보이드 작동. 보이드 작동.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무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하자. 자, 생각해봐. 여기 전사가 있어. 전사는 몇 칸짜리야? 전사는 이거 메서드 뺄게. 메서드 빼고 이름, 나이, A 무기지. 이름, 나이, A 무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어? 뉴 칼, 활 했지. 칼이 있고 활이 있어. 그리고 각각의 객체 안에는 뭐가 있다? 그 디스라고 불리는 리모컨이 각자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힙 지역이고 여기 지금 무슨 변수가 있어? A 전사라는 변수가 있지. A 전사라는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다? 요 리모컨이 들어있단 말이야. 요 리모컨으로 지금 누구 조정할 수 있어? 전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여기에는 여기 A 무기잖아. 네. 여기에는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 여기 여기로 들어가지. 그 다음 뭐가 들어가? 여기 여기로 들어가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뭐 공격 메서드 보이지? 공격 메서드 요거 하면 뭐야? 얘는 요걸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무슨 버튼 눌러?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무기 리모컨이 들어있지. 무기 리모컨에다가 버튼을 딱 눌러. 그럼 뭐야? 거기 메시지가 얘한테 가겠지.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내가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야. 얘는 여기 있는 버튼을 꾹 눌러. 그럼 네. 그 메시지가 누구한테 가? 얘한테 가겠지. 네. 이해되니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다? 작동 기능 있지? 여기 작동 기능 있어.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 있어야 돼? 아니, 작동이지. 왜냐면 잘 봐봐. 지금 이 리모컨 보이지? 네. 이 리모컨으로 집에 있는 TV 두 대를 조정할 수 있다 해볼게. 네. 근데 요 리모컨에는 전원 끄기 기능만 있어. 버튼 두 개 있어야 돼? 내가 이걸로 100대의 TV 조정한다 하더라도 전원 버튼은 몇 개 있으면 돼? 한 개. 이해되니? 네. 요 안에 뭐 들어있다고? 무기 리모컨이 한 개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네. 그치? 이걸로 무기들을 조정해야겠지. 무기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어? 작동이라는 기능이 있지. 네. 그렇다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무기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어. 그 버튼의 이름 뭐야? 무기. 작동. 아, 작동.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작동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무슨 버튼이 있으면 돼? 작동 버튼이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해되니? 네. 근데 봐봐. 그러면은 뭘 작동시킬 건지는 그치, 얘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작동시킬 건지는, 그건 잠깐만, 이따가. 자. 너, 아까 그 문제 풀었니? 요걸로, 보이드, 뭐, 크크크, 뭐야. 어택이를 해볼게. 자, 요 클래스로 리모컨 만들면 버튼 몇 개 나와? 두 개. 한 개지. 어택이 하나잖아. 아, 뭐, 예. 칼로는? 칼로는 하나죠. 두 개지. 상속이잖아. 칼에서 칼에 하나, 무기 하나. 그러니까 상속이잖아. 네. 칼은 무기이다. 무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칼도 할 수 있다. 네. 즉 칼은 어택도 받고 작동도 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칼로 리모컨 만들면 버튼 두 개야. 작동과 네. 어택. 무기로 만들면? 무기로 만들면 어택 하나겠지.
이게 되니? 아까 우리 그거야 이거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여기있다 이거 했잖아 이거 얘로 리모컨 만들면 몇 개야? 아 그거 두 개야 어 얘를 만들면 몇 개야? 두 개야 얘로 만들면 몇 개야? 한 개 이렇게 하면 몇 개야? 없어 어 없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자, 요거는? 자, 이게 몇 개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두 개야 이렇게 하면 몇 개야? 한 개야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하면은 없는 어 그렇지 자 얘는 몇 개야? 잘 생각해봐 여기 상속이니까 몇 개야? 아 여기 비록 하나만 들어있잖아 네 두 개 두 개야 이해 되니? 네 몇 개야? 원동이 리모컨 버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복사되잖아 그렇지? 네 없어야, 여기 몇 개 있어? 없어야 되는 어. 그럼 원숭이는 기능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없는 어? 원숭이는 기능이 없다? 여기 있잖아 원숭이 다시 한번 원숭이 기능이 몇 개야 지금? 기능이 하나인데 그 동물에 이게 되면은 없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이렇게 하면 몇 개야? 원숭이는 기능이 몇 개야? 이렇게 되면 두 개? 어 부모가 나한테 하나를 물려줬어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부모가 알려주, 뭐냐, 물려준 거 하나 네. 총 몇 개야? 두 개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게 이제 몇 개야? 아 이러면 없어요 한 개 얘가 없다고 얘가 없는 건 아니잖아 네. 이제 이해되니? 네. 되게 단순한 거야 이거 그냥 요게 계속 세면 돼 한 개야 끝이야 부모한테 있으면은 같이 세면 되는 거고 이해되지? 여기까지? 네. 자 마찬가지로 자 무기 클래스 이걸로 리모컨 만드는 버튼 몇 개야? 무기 클래스로 만들면 한 개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몇 개야? 어 그래 이렇게 하면 몇 개야? 이거는 세 개야 그러니까 무기의 기능이 세 개니까 리모컨도 몇 개야? 버튼이? 세 개인 거야 너무 당연하잖아 네 그럼 칼은 몇 개야? 칼의 기능 몇 개야? 한 개 칼은 뭘 받았어? 무기 무기의 기능 몇 개 있어? 세 개 네 개 몇 개야? 칼의 기능 몇 개? 네 개 이제 이해가 되니? 네 이렇게 하면 몇 개야? 칼의 기능 몇 개야? 한 개 어? 칼의 기능이 몇 개 있어? 아, 두 개. 그치. 이해되지? 네. 자, 이렇게 하면 무기의 기능이 몇 개야? 없어요. 그럼 칼의 기능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그렇지. 이제 여기까지 알겠니? 네. 어, 좋아. 자, 무기 리모컨 버튼 개수 몇 개? 좀 없어요. 영 개. 칼은 몇 개? 한 개. 여기까지 알겠니? 네. 팔 리모컨은 버튼 개수 몇 개? 한 개지? 네. 그치? 무기 리모컨 버튼 개수 몇 개? 끝났어요. 아 그래 끝났어? 네. 아 이건 끝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빨리 설명할게. 네. 자, 얘 뭐야? 버튼 한 개짜리 작동이지. 네. 요 리모컨에 요 칼 리모컨에 버튼 한 개 작동 네. 버튼. 여기는 뭐밖에 못 들어가? 여기는 뭐야? 무기 리모컨밖에 못 들어가지. 네. 무기 리모컨은 버튼 연계지. 네. 즉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면서 버튼 한 개 빠지는 거야. 작동 버튼 빠져 들어가지. 작동 버튼 빠져 들어가지. 즉 요 안에 작동 버튼 있어 없어? 있어요. 어?
빠져서 그런 거. 왜냐면 무기 리모컨이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저기 기능이 한 개 있어. 네. 여기 연결도 있긴 해. 네. 근데 버튼에 없어. 네. 그럼 호출돼야 안 돼. 안 되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걸 만들어 줘야 돼. 이게 작동하진 않더라도 이걸로 리모컨은 만들잖아. 그때 버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때? 되지? 네. 잘 되잖아. 근데 요 이름이 전달이 돼야 되네. 요 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개명해도 어떻게 돼? 그 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스트링 뭐 사용자명이라고 할까? 알지? 그 내가 없는 거는 외부에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용자명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동할 때 기스점 이름이 뭐야? 요 이름이 여기로 계속 들어오잖아. 네, 작동. 근데 참고로 요거랑 대응되는 거잖아. 요거는 뭐야? 작동에 대한 리모컨 버튼 역할. 얘는 뭐 작동에 대한 기능이지. 네. 똑같아야 돼, 형식이. 실제로 요거는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요때 봐봐. 내가 이름을 다시 칸으로 바꿨어.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 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게 약간 적당하겠지? 너 매개변수 알잖아, 그렇지? 매개변수. 요 그렇지. 됐어.